XT5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프리미엄 럭셔리와 스포츠의 두 트림은 각자 다른 매력을 품었다. 캐딜락이 XT5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새로운 XT5는 프리미엄 럭셔리와 스포츠의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한다. 같은 파워트레인으로 디자인과 성능을 통해 서로 다른 매력을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엑스티5는 V6 3.6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기본으로 얻는다.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 38kg m다. 두 트림의 차별화 전략은 주행 경험에서 도드라진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은 전면 스트롬 및 드라이브 라인을 적용해 도로 밀착 주행성을 높였다. 스포츠 모델은 차체 컨트롤에 집중했다. 빠른 반응의 스티어링과 공격적인 섀시 튜닝을 제공해 퍼포먼스 중심의 경험을 강화했다. 차체 기울기를 즉각적으로 잡아주는 액티브 요 컨트롤,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 적응하는 연속적 댐핑 컨트롤을 적용한다. 변속기는 차세대 EPS 일렉트라닉 프리시전 쉬프트 시프트 레버로 제어한다. 응답성을 올린 하이드로매틱 구단 자동 변속기, 특정 상황에서 실린더를 닫아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와 오토 스탑 스타트를 기본으로 탑재해 기본적인 주행감과 연료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차의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차 곳곳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커넥티비티를 강화한 캐딜락 퓨지 시스템을 얹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부에 로터리 컨트롤러를 추가해 조작을 간편하게 만들었다. 퓨지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NFC 베어링 기술도 적용했다. 엑스티5에 적용한 디스플레이는 모두 HD급이다. 클러스터는 직관적이고 선명한 그래픽을 제공한다. 리어 카메라 미러는 후방 시야를 넓게 제공한다. 후방 영상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각도와 바퀴 조절 기능도 추가했다. 주변 시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360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라운드 비전을 사용할 수 있다. 전방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와 나이트 비전은 야간 주행 시 위험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브레이킹을 포함한 자동 주차 어시스트, 전후방 보행자 경고 및 긴급 제동 등 첨단 기술을 담았다. 각종 편의 장비로 실내 편의성도 높였다. 모든 트림에 적용된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사운드 시스템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적용해 외부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스피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릴도 더했다. 뒷좌석 2열에는 USB 포트를 2개, 콘솔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15W급 2세대 무선 충전 패드를 배치했다. 엑스티5는 1일부터 공식 출시해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엑스티5 가격은 프리미엄 럭셔리 6,717만 원, 스포츠 7,517만 원이다.